She's a moose. You're a chipmunk. She's just wandering through the forest, oblivious.고등학교의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던 크랙. 투명인간처럼 지낸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왔던 그는 분쟁 지역이었던 크림반도나 가자지구로 학교 생활을 설명합니다. But I thought I found a way out. Get citizenship in every nation. Scott, nice berserker. Thank you. 그가 말하는 시민권이란 학생 개개인을 국가로 지정해 그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죠. 대인관계에 소극적이었던 그가 학교 생활을 평탄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겐 어릴 적부터 사귀어온 유일한 친구 얼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think Earl is my friend, but he's really not. He's more like a coworker. 그가 단짝을 동료로 소개하는 건 현재 학교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의 소심함과 같은 유에서죠. Nah, we friends. He just hate calling people his friend. Lou's got issues. Yeah, he does. What's going on? Man, I don't even know. Bottom line, dude's terrified of calling somebody his friend, and they saying, "Hey, bro, I'm not your friend." Then he have to kill himself. 이러한 그렉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얼. 그렉과 얼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We like them so much, we started making our own. 애니메이션을 섞어 고전 영화를 패러디하거나 독특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죠. 그들의 유일한 관계. 그렉의 괴짜 아버지. Truly one of my favorites from your oeuvre. A mature investigation into the nature of violence. 늘 낙천적이지만 집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어리 찾아올 때면 별난 먹거리를 대접하곤 합니다. Creature much like a squid, it is a favorite East Asian snack. 어른 그런 재미로 그렉의 집에 더욱더 자주 찾아갔죠. 그들이 학교에 있을 땐 그들만을 위한 아지트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은 그렉이 가장 잘 따르던 역사 선생님 메카시의 방이었죠. The only reasonable adult in all of Shenli. 성장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학교 내 퀸카 메디슨을 볼 때면 그렉은 그의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사슴과 다람쥐를 소환합니다. And she doesn't even know that she stomped on your head. 그녀가 개인적인 용건으로 그를 찾은 게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던 그렉. 한편 그가 한창 새빨간 영상을 보고 있던 그때 대뜸 부모님이 들어와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부모님은 What happened? Well,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Denise Kushner, Rachel's mom. You know Denise? 엄마와 가깝게 지냈던 드니스의 딸, 레이첼이란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죠. Rachel's been diagnosed with leukemia. They just found out. 하지만 그녀와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던 그렉은 레이첼을 위로해주라는 엄마의 말에 몹시 당황합니다. 레이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던 그가 그를 채근하던 엄마에게 온 몸짓으로 때를 써보죠. 마지못해 레이첼의 집에 찾아간 그렉. Denise, Greg. To you, I'm Denise. Oh, okay, good. 그를 반기던 드니스와는 반대로 레이첼 또한 그렉의 방문이 황당했습니다. Greg, what are you doing here? So, 이런저런 말들로 농담도 건네보지만 그렉은 곧 솔직히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My mom is going to turn my life into a living hell if I don't hang out with you. 솔직함이 통했던 걸까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레이첼이 그를 자신의 방에 데려옵니다. Tree wallpaper. That's good. 그렇게 어색한 첫 위로의 만남이 시작되죠. Okay. 또래 여자친구의 방을 처음 구경하게 된 그는 괜시리 이것저것 둘러봅니다. They're always getting sexy pillows. 또 그녀의 쿠션을 가지고 야한 농담으로 어색함을 메꾸려 했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값싼 위로에 대비하는 방법도 레이첼에게 알려줍니다. Hi Rachel, I just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r cancer is all part of God's plan. 어느덧 꽤 친해진 두 사람. 레이첼은 그렉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할 만큼 그와 무척 가까워집니다.
백혈병에 대해 덤덤하게 얘기하던 레이첼은 그가 정한 자신의 첫인상도 물어보죠. Seriously? Boring Jewish senior girls subgroup 2A? 그렉은 자신감 없던 그동안의 모습도 레이첼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Survive without creating any mortal enemies or hideously embarrassing yourself forever. 이젠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게 된 두 사람은 전쟁터 같은 급식실도 함께 가죠. 그런데 그때 애니메이션이 또 등장합니다. You guys mind if I sit? 퀸카 매디슨이 바로 레이첼의 절친이었죠. 한편 그렉과 얼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아주 잘 맞는 구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솔직해서 벌어지는 입방정에 관한 사소한 실수들입니다. Well, you know Rachel Kushner has leukemia, right? Rachel has what? I'm like innovatively stupid. 매디슨과 레이첼에게 농담을 던진답시고 혼자 생각했던 험담을 큰 소리로 말해버린 그가 급식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아지트로 숨어듭니다. You want me cookies? No, I want them off of ill feel in a game of talk. 먹지도 못한 점심을 부랴부랴 얼의 쿠키로 해결하던 그는 메카시 선생님이 건강에 좋다며 먹고 있던 베트남 스프까지 먹어봅니다. 이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방정이 계속되죠. 얼마 후 수업 도중 몽롱해진 그렉은 약에 취한 사실을 직감합니다. 얼 또한 마찬가지였죠. McCarthy must put weed in this soup because my brain is trying to eat itself. 메카시 선생님의 스프가 문제라 믿었던 그들의 대화는 스쿨버스에서도 이어집니다. Come on, man, keep your damn voice down. 그렉의 험담을 들었던 스카시 이들의 대화를 선생님께 일러바치죠. 사건의 경위를 솔직히 고백하던 그렉은 Other than some cookies we got from Ill Phil, the drug dealer. 스프가 아닌 쿠키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I heard you ridiculing me in front of your loathsome harem. 하지만 그 또한 마약범을 모두 앞에 공개한 게 돼버렸죠. 그렉의 투명인간 생활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한편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한 레이첼. 그렉을 만난 이후 점차 밝아졌던 레이첼은 곧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달라진 겉모습과 견딜 수 없는 약물치료의 고통. 학교도 외출도 할 수 없게 된 그녀에게 그렉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영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다행스럽게 레이첼은 그와 얼의 작품을 꽤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알게 된 매디슨이 찾아와 레이첼을 위한 영화를 만들자 제안합니다. Oh my god. I can't take it. Action cut. You need to make a film for Rachel. What do you think? 어떤 구성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사이 시간은 어느덧 졸업 파티 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금 독특한 성장 영화인 이 작품은 중간중간 그렉의 애니 작품과 패러디 영화들로 상황을 설명하곤 합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쉴 틈 없는 그렉의 나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개성 있는 사고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낯선 친구를 억지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는 실제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항암치료를 멈추고 죽음을 택한 레이첼. 그렉은 처음으로 소를 지르며 그녀에게 화를 냅니다. 이후 한동안 레이첼을 찾아가지 않던 그렉에게 메카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줍니다. Even after somebody dies, you can still keep learning about them. No. Your life. It can keep unfolding itself to you just as long as you pay attention to it. 괜한 잔소리처럼 선생님의 말을 불쾌하게 듣던 그렉은 얼마 후 죽은 친구의 집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레이첼을 발견하게 되죠. 그녀가 홀로 외롭게 남긴 흔적들. 그렉의 합격을 위해 죽기 전 총장에게 보낸 그녀의 편지. 방 안은 온통 그녀가 남긴 일상의 흔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야 선생님의 말을 되새기듯 진한 눈물을 흘리는 그렉. 또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던 얼과는 레이첼을 위한 영화 때문에 한바탕 크게 다툰 일이 있었죠.
이후 절교를 할 것처럼 굴던 얼은 쿠키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녀석이 찾아와 그렉을 해코지하자 슈퍼맨처럼 나타나 그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레이첼이 죽은 직후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픔을 나누던 그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 간의 우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다를 수 있지만 영화의 전체 줄거리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에피소드로 꽉 채워진 작품이죠. 또 감각적인 장치들도 많습니다. 10대의 풋풋함을 연상케 하는 따뜻한 색감, 두 친구의 다양한 고전 영화 패러디, 게다가 적절하게 흐르는 낯익은 음악들까지. 소심하지만 순수한 그렉과 함께 벅찬 클라이막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나와 친구,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를 추천합니다.